자꾸 해변가에 물개 한 마리가 자꾸 나온다고 주민들이 물속으로 계속 넣어주는 행동을 했는데 몇 차례 해도 계속 바깥으로 나온대요. 얘가 이제 구조하던 당시 시력이 없는 이제 눈에 이제 먼 상태로 발견이 돼서 아예 처음부터? 네, 그래서 탈진도 있고 이빨도 없고 눈도 멀고 되게 안 좋은 상태라서 재활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안 보이니까 제가 손으로 먹이를 구별을 했고 또 나중에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게끔 이제 수염으로 이제 더듬더듬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생선을 찾아 먹을 수 있게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 이제 적응을 잘 해서 이제 자기만의 루트가 있어요, 머릿속에. 그래서 이 시간 되면은 내가 여기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잘 지냈고요. 제가 이제 발령이 나서 떠날 때까지도 잘 지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얘가 이제 폐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폐사가 죽었어요. 네, 죽었죠. 부검을 해보니 머리에 이제 산탄총알이 박혀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. 아, 그럼 구조됐을 때 몰랐던 거네요, 그거를? 네. 총알이 박혀 있었다. 박힌 채로 구조가 됐던 거예요. 근데 몰랐던 거예요. 이제 암울 없겠죠. 저희가 이제 표면상에서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머리 두개골에 이제 3개, 4개 이렇게 박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시력도 잃었구나. 네, 그래서 시력도 잃고 몸도 안 좋고 이랬으니까 되게 계속 몸이 이렇게 계속 좋지만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. 사람 때문에 이제 아팠지만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물가로 나와서 요청을 한 거죠. 그래서 마음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짠하죠.